네, 안녕하세요. 프로패밀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한번 촬영해 보는데요. 야, 이번에 저희가 키우고 있던 토마토 프로 골챙이들이 벌써 이렇게 개구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변태가 되어서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조가 사자 수조인데, 지금 안에 있는 토마토 베이비 수량만 해도 수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하얀 벌레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큰 초파리입니다. 이 녀석들 먹이로 지금 저희가 주었고요. 먹성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요. 저희가 이제 초파리 통만 한 20통 정도 구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자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먹성이 너무나게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이 토마토 프로기의 먹성도 좋고 또 사육하기도 아주 쉬운 종류이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다 토마토 프로 베이비고요. 지금 색깔은 이렇게 아직 갈색빛을 띠는데요. 이 녀석들이 성장을 하면서 붉은 빛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귀여운 토마토 프로기입니다. 지금 이 나무 아래에도 엄청나게 많은 토마토 프로기 숨어 있는데,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굳이 꺼내진 않겠습니다. 자, 저희가 올챙이들을 키우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줄지.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토마토 프로그를 번식했을 때좀 안타깝게도 안짱다리가 나온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안짱다리가 무엇이냐면, 이 올챙이에서 이제 뒷다리가 나올 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게 다리가 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짱 다리라고 해서, 이게 골격이, 다리 골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이게 나오는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사육법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아주 건강히 아이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면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마디 약간 안 되는 사이즈고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마토 프로 베이비들 저희가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고요. 한동안 너무 바빠서 영상 촬영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자주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